가수 신유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이 아파트 106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데뷔를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 현대 홈타운 여기 무대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좋은 밤에 멋진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주세요. 내가 힘내게 원을 지으면 당신이 따스하게 안아주세요. 내가 지쳐서쓰러지면 당신이 손에 밀어 잡아주세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이면 당신이 지금 길을 찾아주세요. 내가 웃음을 방황하면 당신이 환하게 밝혀주세요.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의 꿈과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외우는 곡입니다. 랍디다디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랍디다디 해보세요. 랍디다디! 랍디다디다다 랍디다디다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현대 홈타운 여러분 꿈을 이뤄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랍디다디입니다.
아파트 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우리 동굴을 빛낼 여러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열기가 아주 예전에는 제가 여기 홈타운 축제 노래 자랑에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무대가 정말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원하신다면, 네, 아까 전에 제가 준비한 곡이 나왔어요. 빠라빠빠 곡을 다시 한번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랑 같이 오신 정희선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네, 빠라빠빠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곳에 있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룰 거야. 주민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주셔야 됩니다. 가수 신인 가수 신유성 씨에게 다시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활동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해운부 추천 좀 할까요? 네, 추천.